영화롭도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진달래의 꽃말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그 음악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기 때문인데요. 우리 진달래 합창단에는 마음의 지휘자가 계십니다. 바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심호하시는 박옥수 목사님이신데요. 그럼 이번 시간 항상 단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제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들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온무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기록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16편 참 좋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고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제 마음 안에 크고 적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한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문제는 하도 문제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 속에 이루어지는 것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제 삶 속에 한없는 어려움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괴로움을 갖다 던집니다. 순간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보다 어려움보다 슬픔보다 주의 사랑이 더 커서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보원에 갔는데 군유스코 학생들이 나를 막 끌고 다녀서 끌려다녔는데 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이 좋아서요. 배가 불러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배가 꽉 찼어요.
족구를 하면 배가 좀 꺼지려 하는, 옛날에는 족구를 해도 금방 막 배가 푹푹 꺼지. 요즘은 좀 나이가 드니까 영양을 좀 양식을 아끼는지 소화가 천천히 돼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어요. 어제 2,000명, 2,800명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유수고 학생들이 다녀와서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뭐 3년이 되고 하는데도 그때 고생한 그 즐거움 잊지 못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쿰에 가서 학생들이 막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크댄스를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 자기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또 다시 하려고 애쓰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야, 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구나. 저는 학생들 마음속에 사탄이 마음만 안 넣어줬다면 늘 행복할 텐데 저 학생들 주님을 기억지 못하고 사탄이 이끌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불행,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 하나로 말미암아 천 가지, 만 가지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에 충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 생각해, 정말 고통, 슬픔 그 한쪽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와서 막 근심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산청에 있는 강윤경 형제라고 있는데 그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 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매하고 통화가 됐어요. 서울에 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내외가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 왔어요. 옛날에 산청에 가본 지 오래됐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가 자매를 생각해서 저 자매 속에 있는 저 암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크냐,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자매 있는 유방암보다 훨씬 커요. 근데 지금 자매님이 저 왜 예수님을 바라고 유방암을 이제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이 작은 손가락도 눈앞에 딱 하면 다 세상을 가릴 수 있는 큰 게 되는데 거의 우리 앞에는,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멀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유방암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형제들이 전혀 변치 않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양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수십 년, 오래 전부터 봄과 가을에 대전도 집회를 해왔어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잠실에서. 우리가 처음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대전도 집회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허술했어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번에 하는데 옛날 학생체육 훨씬 큰 데서 또 그라시아 사업창단들이 온대요. 이제 안 와도 아주 그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래요. 내가 진달래 보고 드레스가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가 후회를 했어요. 노래가 멋있다 걔한테 드레스.
노래를 참 잘했어요 오늘 저녁에. 합창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귀가 그라시아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한 건 그라시아에서 시작할 때 저만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마음 안에는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며 그 가사가 마음속에 살아서 마음하고 그 가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사 자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또 노래를 합창단 마음에 들어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적시고 그 가사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 평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통감 목사님 오셔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저하고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캐나다에서 선교학교를 했는데 기통감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기통감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프리카 살아계신 걸 보여주러 왔다고. 그리고 그 당시 기통감 목사님은 종교등록증이 있고 우린 종교등록증이 없었어요. 기통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종교등록 윤종수, 김종덕 둘이 받았는데 제가 기통감 목사 욕을 안 들어주면 내가 쫓겨날는지 그 두 승려 쫓겨날는지 몰라요.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윤종수, 김종덕 선교사는 하나님 보낸 선교사라고. 케냐 모이 대통령도 못 쫓아낸다 그랬어요. 내가 뭘 믿고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사실대로 한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이 내 말을 이루어 계신다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하고 기동원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케냐 신학교 졸업식 때 기통감 교회 목사님 목사님 기통감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 내가 박 목사님 앞에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분 앞에 졌어요. 전 절대 제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야, 이분 진짜 크신 분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기통원 목사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외국인인데 이 케냐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살 많아. 내가 형이에요. 그날부터 그분이 너무 놀랍게 우리를 도와줘요. 김은영 목사님 데려가서 대통령 앞에 세우고 뭐 할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고 어느 날 케냐에 가서 호텔에서 둘이 앉았어요. 복음을 쭉 두 시간 동안 전해졌어요. 우리 식구가 됐어요. 우리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 한번 오라 그랬대.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왔다 그러고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초대한 목사님들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전부 다 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키도 제가 제일 적은 것 같고 저보다 키 적은 남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오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이젠 전 세계 목사님들이 우리 캠프에 오길 원해요. 대전도 집회 오길 원하고 막 초대해 주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와요. 감사한 거예요. 시편 16편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환란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암에 걸렸든 유방암이든 뭐 코암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편 1절을 알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슬퍼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근심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김종도 목사님, 윤종수 목사님은 쫓겨난다고 탄자니아 도망가려 탄자니아 비자 받으려고 막 그랬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이제 기동원 목사님이 윤종수, 김종도 목사 두 사람을 자기 선교 이름으로 비자 연장을 해주도록 해줬는데 제가 너무 못되게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래서 이제 이상도 기통원 목사님 선교회가 우리 아니었어요.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경찰이 잡으러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김종덕 윤종수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미골이란 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미골이란 데 가서 우리가 오후 내내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 가정을 빌려 그 집 마당에서 집회했는데 조그만한 전기불 하나 켜놓고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돼서 마당에 가득히 사람들이 왔어요. 그날 저녁 별을 바라보면서 그 미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했어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호텔에서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나이로비로 왔어요. 차를 몰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제 집회에 왔던 사람이 한 사람 남아 다 다시 모였어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좋다. 우리 이 말씀을 더 들어야 한다. 나이로비에 전화를 했어요.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케냐를 떠나는 날인데 내가 케냐를 떠나는 비행장에 태워다 주고 둘은 바로 미고리로 가서 집회를 했어요. 윤종수, 김종도 목사 미고리 집회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이상도 기통원 목사님 교회 선교사니까 추방 잡으러 왔는데 없었어요. 김종도, 윤종수가. 거기 있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청년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이 데이빗의 할아버지가 혹시 여러분 케냐 가서 촌수가 물은 복장한테 물으면 실례예요. 케냐는 촌수를 물으면 실례예요. 절대 묻지 말아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 둘 있고 셋 있고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우리 자매가 뭐 이분은 오빠라고 하고 저분
오빠가 한 열대 때는 같아요. 나중 물어봤더니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는데 엄마를 4명 데리고 있어서 오빠가 많다고. 데뷔세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케냐 나이로 종교청장이었어요. 그분이 종교 등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책을 Only by Jesus Work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 그 책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게 그 책은 영어로 된 책인데 저자 박옥수 번역 누가 아니고 그냥 저자 옥수 밖을 써가지고 케냐 사람 내가 영어로 그 책을 쓴 줄 알아요. 케냐는 그 책 보는 사람만 오해하는 게 박 목사 영어 잘하면서 왜 영어라 꼭 한국말로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하도 그래서 대답했어요. 내가 영어를 참 잘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들 거라고. 그런데 모두 웃더라고요. 그 무가바나라고 하는 데이비드 할아버지, 데이비드 형제 할아버지 되는 분이 자기 손자가 경찰에서 잡혀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서 제 책을 읽고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굿뉴스 미션에게 종교 등등을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 저보고 서류 중에 사인을 걸어까지 뭐 사인이 얼마든지 했죠. 그분이 종교 등록 신청을 안 하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무실 자기 신청서 써가지고 스탬프를 찍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경찰 찾아갔어요. 굿뉴스 미션은 종교 등록 신청 중이다. 종교 등록 신청 중에 있을 때는 종교 행위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 데이빗 내놔라. 한 달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김종덕 윤여 쫓겨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역사적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종교 등록을 받았어요. 우리 선교하는데 진짜 막 꿈같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성경에 하나님의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기통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보자고 했을 때 첫날 저녁인데 시차가 밖에 잠이 안 왔어요. 기통화 목사님이 왜 나를 보자고 하실까? 혹시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지 몰라. 돈을 요구하면 내가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나? 성경 안만 찾아도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미에도 한 선교회가 저에게 신학교를 그냥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 책임자를 만났는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주시면 주시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하지 싫으면 주지 마십시오. 뭐 보기 좋게 딱지도 맞았어요. 하나도 답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들이 빼앗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내가 안 하는 게 당연하지. 다른 선교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나를 보아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너무 귀한 이야기다. 여호와여 나를 보아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참 피하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를 시험을 들면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야 하는데 세상으로 피해버려요. 성경을 어떻게 읽기 때문에 그러냐? 진짜 답답해요. 시험 들만하고만 딱 가자마자 전화 다 끊어버리고 꺼버리고 전화 통화 안 되면 지 손해지 내 손해요? 난 손해를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전화를 끊어야 해요? 하나님의 종인데 예, 하나님과 통화하려고 박목사 통화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통화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피할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50몇 년 동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피하니까 가장 안전했고 축복되었습니다. 오늘 저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밖에 예수님 말고 다른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거 피난처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야 내가 쉴 수 있고 거기 가야 자유로울 수 있고 거기 가야 내 허물이 감추어지고 거기 가야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축복을 입을 수 있는 데입니다. 사탄은 다른 데로 우리를 끌어가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서 예수 말고 피난처가 있는 줄 알고 예수 말고 복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말고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말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말고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돈이 있으면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권력이 있어 내 큰 소리 칠 수 있을 줄로 믿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줄 믿었는데 예수 외에 우리가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말고 다른 데 피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피할 곳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쉴 곳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 곳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뜯고 있는데 사울은 창을 들고 있었어요.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창을 들고 있는데도 그는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었고 사울은 항상 두려워 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갔어요. 막 숨을 때 딱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딱 노래를 보다가 악보가 안 보여서 고개를 딱 숙였어요.
이해가지요? 그렇게 돼요. 다윗이 물맷돌 골리앗 맞추려고 안 했어요. 딱 던데 돌이 약간 밑으로 가는데 골리앗이 못던 딱 골리앗이 이마에 딱 받지. 정확하게 그건 정확해. 골리앗이 물맷돌 안 맞으면 다윗이 그다음 죽을 차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함정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 내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예수 안에 쉬는 동안에 그것들이 무익한 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쉴 곳 예수밖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도. 지금 여러분 예수밖에 더 즐거움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의 참 쉴 곳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다윗처럼 그런 환난 겪진 않았습니다. 조금 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저보다 훨씬 큰 훨씬 많은 대적이 있었고 죽이는 사람이 많았고 왕이 3천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피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을 다윗 손에 붙이실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당시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생각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환난 속에 이런 시편의 노래가 있어서 쉴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제 손자는 원래 포크레인을 좋아해요. 오래전인데 저하고 이제 손자하고 통화가 됐어요. 할아버지 한국 가면 포크레인 사주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야, 그, 할아버지 미국 올 때 포크레인 사다 주세요. 근데 미국 갈 때는 제가 약속한 게 생각나서 그냥 대답했다가 그래 포크레인 하는지 사다가 줬어요. 애가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왔는데 할아버지 한국 가면 포크레인 태워주세요. 그런데 우리 저쪽 마당 뒷마당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어요. 형제 저 포크레인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 겁니다. 아 그래 열쇠 있냐? 예 있어. 기름 있나? 예. 제가 이제 한번 실험해서 혼자 태워줄 수 있는지 몰라요. 포크레인 쫙 떨었어요. 딱 몇 바퀴 돌렸어요. 조금 위험한데 절대 그래 안 할 건데 우리 손자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녹이서는 시커미 녹아서 공팔이 돼가지고 커요. 애들 뭐가 들어도 막 저 들어서 위로 돌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인천을 가는데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고가도로 아이들하다가 뭐 장난 놓고 포크레인이 막 이건 전에 그 장난 이건 움직이는 포크레인 그 막 그 뭡니까 삽도 들었다 놨다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언니 뭐 저거 하나 사와 그랬더니 얼마인지 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금 만을 준 게 아니고 세종대왕을 드리고 포크레인을 샀어. 아이 페드로 보여줘 선우가 선이라
할아버지 넣어주려고 보관해서 샀어. 이거 봐 움직이잖아. 그렇죠? 애들이 너무 좋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취미 없는데. 아니 내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손자도 못 본 사람이 인생을 논하기에는 정말 그래요. 적어도 손자 하나 볼 때까지 내가 아니면 손자를 넷이나 두어. 손자를 넷이나. 왜 손자 하나, 친손자 셋?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다 있도다. 참 사랑스러워요. 예쁘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 진짜 예쁜 아이들 많아요. 근데도 우리 손자가 더 예뻐요. 포크레인 사가지고 와서 그걸 또 다음에 그 가방이 너무 부서지려면 손에 들고 가기 뭐다 해서 가방이 넣어가지고 김창현 목사님 사모님께 부터 가방 들고 오라 했어요. 조금만 볼까. 미국 가가지고 걔네 하루 종일 갔다가 왔다가 들었다 나왔다 언덕을 만들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손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즐거워해요. 행복.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포크레 인사 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근데 그 폭언이 팔아버렸어요. 교회에서 별로 쓸 일도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손자도 못 헤어지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삶 속에 삶만 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잘 몰라 그렇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의 복음을 제 구원받음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라시아스가 정말 노래 너무 좋은데 진달래도 진짜 노래 그 전기 연주회를 한다는데 난 전기 연주회가 뭔지 뭐 전기줄로 연주한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정기 연주회 작년에 하고 오늘 또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고 현재 우리 손에 하나님 손 만질 수 없는 것뿐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손에 만질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도우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겪어보지 않으니까 다윗의 시 잘 이해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많은 환난에서 많은 괴로움에서 많은 슬픔에서 많은 염려 속에서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골리앗 장군의 창에서 칼에서 지키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 기쁨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고 이런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하나님 잘 몰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뭘 걱정할 수가 있고 뭘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가서 찹쌀떡 먹고 싶어 하는 찹쌀떡 찹쌀떡 주신 하나님 군대 가서 제가 3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군목도 없고 교회도 없는 부대에 내가 가서 교육부대 가서 매주 토요일만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대. 장팔리 교회에 있던 분들 10배, 100배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앞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짝상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관심 없을 때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2018년 대전도 집회, 본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합니다. 10편을 16편을 읽어보니까 적당하다 다 못 적어. 아, 너무 은혜로웠어. 여기 보면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지켜주는 거야. 내가 그냥 던져놔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스와질랜드를 요즘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저 영어로 스위스를 스위치랜드라고 하는데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뭐 이 스와티라는 나라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스와질랜드 국왕 폐하께 주신 땅이 있는데 완전히 산이에요. 언덕이 있고 막 골짜기 있고. 그래서 저걸 닦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닦아서 평지만도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을 수가 있는데 흙을 부어서 도둔대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넘어지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막 소화지는데 가장 좋은 땅이라 국왕이 아끼고 아끼는 땅인데 15,000평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가서 땅을 보고 비서실장에게 30,000평 달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 고르락하니 힘들고 곤란하도 그러니까 그냥 산이 계곡이 있는데 길을 내가 이쪽에 있는 평에다 이런 본당 짓고 그다음 여기 야외 공연장 짓고 여기 축구장 짓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권혁천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래 이래 설계를 해라. 호수도 하나 만들고 길도 만들고 그다음 야외 공연장 만들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만들고 3만 평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너무너무 설계 잘 국왕폐하께서 너무 설계 보고 좋아하시다. 딱 설계를 제가 그가 이제 지시하고 걸친 이제 설계 도면을 딱 만들었는데 입체 도면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여러분 서울에 우리 예배당을 짓고 싶었어요. 여긴 땅값이 아주 비싼데요. 그 청계산 쪽으로 저 좀 산 쪽으로 가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싶었어요. 이 땅 주인이 여기에다가 지하실을 파는데 이 지하실을 파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지하실을 파는데 지금 어서 앙카란 게 있어요. 어서 앙카란 말 속에 총을 쏴 그 철심이 딱 가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건 아주 쉬운데 양수원 주인 할아버지가 어서 앙카면 우리 철심이 거짓 땅이니까 못하게 했어요. 어서 앙카를 여기 못하고 난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하를 팔려는데 언덕이 딱히 무너지는 걸 막는 그것이 어스앙카라면 쉬운데 그걸 못하고 철심 같은 돈이 무지무에 들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소송이 두 건이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떤 문제야? 채권자가 42명인가 그랬어요. 아무도 이 땅을 산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겁 없잖아, 그죠? 이거 살려고 우리 덤볐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채권자들이 여기다가 삼풍백화점은 자네를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 시에서, 구청에서. 채권자가 돈밖에 털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산 날 다 동의해가지고 소송 두 건 다 풀었고, 그래서 우리는 막 이쪽에 유명해져 그걸 풀 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지하 3층까지 다 파놓은데, 그죠? 우리가 팔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데 돈 무지개 들었을 텐데, 그죠? 예, 난 멋있게 지었어요. 감사하고. 여기는 자연 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땅이 100평이면 20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지하는 전혀 건폐율을 적용을 안 받아요. 지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라. 지금도 우리 예배당 설계는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봐도. 너무너무 좋죠, 그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 다음 찻소리 안 나고, 그죠? 그리고 이북에서 미사일 쏘아도 안심하지. 어느 날 파라과이 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걱정이 돼서. 지하 산재 정신 먹었는데 같이 와서 정신 먹으면 이야기 됐어요. 이북에서 미사일 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하 3층 대피실로 데리고 왔다. 한국에 파라과이 국민이 30몇 명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북에서 미사일 못 쏜다 했어요. 왜요? 이북에서 미사일 못 쏘는 건 장난감이에요. 미사일 쏘기 전에 그 이북이 없어져요. 지구에서요. 한 마만 쏘았다 그러면 지구에 없어져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위험하고 그러는데. 결국 지난번에 미사일 쏘는데 연료까지 다 집어넣고 다시 끌고 다 연료 집어넣으면 못 쏘면 그건 망한다 하더라. 못 쓴다 하더라. 그 비싼 미사일. 제가 여기 와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고속도로 타고는 산 밑에 너무 아름답고요. 창에서 우리 뒷산은 1년에 54주? 매주마다 색깔이 바뀌어져요.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다윗은 이걸 미리 알고 예언을 했노?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사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죠?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 기쁜 소식 강남교회. 너무 재밌는 게 고속도로 딱 앞에 정면에 보여 다 와서 딱 걷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싫어도 운전한테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와야 하고 우리 교회에다 전광판 달면 다 볼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어떡해.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해. 저 마칠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로운 자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 생명을 둬도 아깝지 않고 내 일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그 다윗 시대에 우리의 당시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을 시를 썼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줄로 지어진 건 너무 많다. 그 소아진 국왕폐하께 주신 그 땅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거기에 아름다운 동산에서 딱꿈시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절복 가니까 국왕폐하께 소를 사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왜 가니까 국왕폐하가 땅을 주심으로 예절로 소를 사줘야 한다 그래요. 몇 마리 세 마리 사줘야 한다. 소 세 마리 사다 주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마리 70만 원 줬대요. 큰 소인데. 그래서 내가 좀 비싸지 않냐 할게. 아마 우리한테 좀 비싸게 판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70만 원 싸지 그죠. 한국에는 한 마리 1000만 원 가까이 한다 하더라고요. 열 마리 값보다 싸잖아요. 비싸지만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차고 축복됩니다. 그래서 진날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오늘 진날의 합창도 너무 잘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달래 닮아서 틈 있는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즐겁게 찬송 부르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전부 우리 이야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번에 저들이 봄 대전도 집회를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봄 대전도 집회 때 우리도 날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내일은 종이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대.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 이 복음을 전하고 2018년 봄 대전도 지금 저도 우리 모두 함께 참내해서 함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생명 얻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진달래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